요리 시간을 알려주는 다이소 주방 타이머. 귀여운 곰돌이 모양. 전염 비닐은 제거해주세요. LR44 배터리. 다이소에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어. 붐 버튼, 초 버튼.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숫자가 빨리 올라가. 스타트를 누르면 타이머 시작. 중간에 일시정지도 가능해. 숫자가 올라가기만 해서 자주 초기화시켜야 되는 건 불편해. 실제 알람 소리. 대파 송송. 안성탕면엔 4분 30초. 난 포들포들한 스타일이 좋아서 2분 20초. 핸드폰이 손에 늘 있는 건 아니니까 주방 타이머가 편해. 알람 울린다. 꼬들꼬들 분식집 라면은 2분만 끓여도 될 듯? 자석 방식이라 주방 타일에는 안 붙어. 식기 세척기에 붙는 게 그나마 다행. 자석 힘은 괜찮아서 한번 붙이면 손으로 밀어도 잘안 떨어져. 시간 설정 안 하고 스타트 버튼 누르면 스톱워치가 돼요. 99분 59초까지 측정. 시간 리셋은 이렇게. 버튼 글자는 잘 벗겨질 것 같아. 사용하지 않을 땐 전원을 내려주세요. 다이소에 가면 액정이 크거나 터치 가능한 주방 타이머도 있어. 공부할 때도 쓸수 있는 주방 타이머. 다이소 리드엉이었어요.